솔루션 2주차 중간 점검을 위해 엄마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일단은 가정에서도 우리 해주시는 것처럼 일단은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엄마가 가장 힘들어했던 놀이. 엄마는 해법을 찾았을까요? 우와, 전투트럭이다. 멋진데, 동민아? 놀이를 통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려고 엄마 나름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지? 이건 뭐지? 엄마도 모르는 거다. 꺼내놓고 해볼까? 피아노? 꺼내놓고 해볼까, 종민아? 그런데 방식에 고칠 부분이 있습니다. 꺼내자. 꺼내자. 우와. 꺼내자. 이것도 꺼내자. 이것도 꺼내고. 놀이할 때 질문이 많으면 아이들은 놀이가 방해받는다 느낍니다. 놀이할 땐 권유하는 말 사용 잊지 마세요. 빨간색 자동차다. 빨간색 자동차. 두 돌 미만 아이들과 놀아줄 땐 사물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물? 아, 자동차도 거기 있었구나. 하지만 두 돌이 지난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이렇게 놀아주면 지루해하고 결국 놀이를 지속하지 못합니다. 지금 탄생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꾸 태우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능 놀이로 탐색 놀이에서 기능 놀이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거를 들었을 때 이런 걸로 아 나도 탈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태워주고 부릉 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모방이 될 수 있게. 연령에 맞게 아이의 놀이를 다양하게 확장시켜주는 게 두 번째 포인트. 마지막으로 종민아 이거 좀 치우자. 응? 종민아 이거 좀 치우고 놀까? 종민아 이거 담자. 종민아 이거 좀 치우고 놀래. 이거 좀 치우고. 놀이를 하면서 엄마들은 정리정돈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역시 아이들 놀이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놀 땐 놀고 정리는 놀이가 끝난 뒤 해주세요.